저 안에 있나 봐요? 네네, 안전문 안에 있어요. 짠! 선생님 오셨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이, 얌전한, 어이, 어이, 얌전한, 어이, 얌전한 겐데? 나와도 되죠? 네. 얌전한 겐데? 안녕. 안녕. 이름이 후추고, 여기 온 지 이제 두 달 정도 됐고. 네, 두 달 조금 넘었어요. 지지 않은 게 참 좋아요. 그쵸, 맞아요. 되게 조용하네요. 근데 네. 다른 프렌치 울독들에 비해서 네. 좀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심하면은 뭐 그때? 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심하면은 뭐 그때? 네, 지금 네. 이제 물기 시작합니다. 네? 네. 괜찮아요? 물기 시작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딱 제가 어떤 느낌인 줄 아는데 요 정도의 느낌의 개들한테는 비슷하게 노는 게 좋거든요? 비슷하게 좀 움직여볼게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아야,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해.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지. 나도 이렇게 노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어떻게 놀까? 점프해 괜찮아? 컴온. 괜찮아.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한다며. 괜찮아. 노는 거야. 아, 아주 그냥 질리게 만들어요. 술 먹는 거 좋아한다며. 술 막 마시는 거. 술 잘 마신다며. 이런 거 좋아하잖아. 확 질리잖아요. 딱 재밌게 놀고 싶어 하는 애. 그냥 장난기 되게 많고.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좀 갖고 있는 문제를 한다면은 제 느낌은 장난과 싸움을 그 경계가 조금 애매한 거.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우리 저 혹시 게임 좋아하세요? 이렇게 다가가면 좋은데 우와 귀다. 아, 아들 부담스러워하네요. 네, 불편하죠. 불편하죠. 예. 한참 저런 거 싫어할 나인데. 예, 예.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걔가 좋아할 리가 없지. 이런 친구 좋아요? 네, 아니요. 안 좋잖아. 우리 저 앉아서 먼저 얘기하고 어떤 게 딱 이 친구 왔을 때 당혹스러웠었을 때가 어떨 때예요? 시도 때도 없이 물 때. 시도 때도 없이 물 때. 시도 때도 없이 물어요? 네. 어딜 그렇게 많이 물었어요? 처음에는 발을 이제 앙앙앙거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밀치면 점프를 하면서 허벅지 안쪽을 물어요. 우와, 여기 엄청 진짜 아파요. 그럼 이제 애가 못 뛰게 하려고 약간 예. 이런 식으로 막으려 하면 이제 팔을 물고. 아, 저도 그래요. 여기 다. 아하. 네. 엊그저께도 물려서 이렇게 다 상처 나고 멍들고. 공포였겠다.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동작도 빠르잖아요. 네. 힘도 의외로 세고요. 네. 동생분은 괜찮아요? 네, 저는 후추가 저를 잘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네. 한번 다른 훈련사분이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무슨 블로킹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걸 제가 좀 세게 막 벽에 밀치고 그랬더니 안 물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 안타까운 걸 알려드릴게요. 개들 중에서도요, 그냥 약한 친구를 놀리는 것까지만 하는 애들이 있고요.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약한 아이들을 죽이고 싶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쭈뼛거린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싫어 이런 행동을 하면 할수록 훨씬 더 무시당해요.
근데 저 친구는 제가 봤을 때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충동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충동성이 뭐 깔려가다가 안다면 아이씨 진짜 씨 분노조절장애 같은 거. 네. 이거는 보호자님들이 못 키웠거나 나쁜 훈련 방식을 써서가 아니라 일부 그런 기질을 타고 태어나요. 그래서 행동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서 네. 유전요? 네. 고칠 수는 있는 거죠? 유전은 고칠 수는 없어요. 타고난 DNA니까. 그런데 브레이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워놔야 돼요. 어렸을 때 예의도 배우고 보호자들이 관찰하면서 부족한 거는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살려주고. 근데 이 충동성은 파양의 이유들도 있을 가능성이 커요.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면, 정착을 못하면 마음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거든요. 지금 저 친구 뭐 할구 저런 저런 것도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쇼파 많이 핥아요. 많이 핥아요? 쇼파랑 아니면 팔 이런 팔을 데. 좀 핥아요? 네, 저희 팔 뭐 이런 데 핥고. 되게 불안하면 저렇게 많이 해요. 사람을 따지면 욕으로 생각하신대요. 아, 불안할 때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핥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거 심하면 보호자는 주무시는 내내 핥아요. 근데 지금 불안할 거예요. 지금은 불안할 거예요. 불안해서. 저 친구는 딱 이런 느낌일 거예요. 당신들도 나를 책임질 수 있겠어? 나 까칠해 라고 하는 태도일 거라서 지금 쟤도 노력하는 걸 거예요.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착하기 위해서